오늘은 연필깎이를 해볼 거예요. 자동 연필깎이고 원 드림이라는 거고 요렇게 요걸로 보면 연필의 사이즈를 맞출 수가 있어요. 움푹해지고 뾰족해지고 한번 해볼게요. 뾰족해지는 걸로. 지금 이 중에서 뭉툭한 게 요거니까 요거니까 어떻게 되나? 여기다 넣으면 요거는 세모라서 안 들어가네요. 실패. 그러면 요거로 해볼게요. 요렇게 생긴 게 어떻게 되나 깎이면 위로 이렇게 쏙 올라와요. 볼게요. 뾰족하게 깎이죠. 잘 깎여요. 그러면 그 다음엔 이게 뾰족하지 않은 다 뾰족하네. 그럼 이거 분질러서 해봐야겠다. 이렇게 분질렀어요. 요렇게 된 거. 요번엔 뾰족하게 했으니까 요번엔 안 뾰족하게 뭉뚱그르기. 요렇게 잘린 게 자동으로 깎일 때 어떻게 바로 올라오네. 뭉퉁하게 자르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올랐어요. 요 정도로. 그러면 다시 요렇게 잘라볼게요. 다시 다 잘려서 위로 올랐죠. 보면 초점이 요렇게 뾰족하게. 요게 되게 잘 깎여요. 원 드림. 이게 충전하는, 요걸로 충전하는 거, USB 포트 요것도 충전하는 거고, 버릴 때는 요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버리면 되고. 아주 잘 깎여요. 제일 신기한 건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, 뭐잘 깎아보면 얘는 요렇게 되게 좀 뭉뚱한 거잖아요. 얘를 한번 더 넣어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 넣습니다. 네, 좀 뭉툭했던 게 이렇게 길어졌어요. 아까 거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잘 깎이죠. 잘 깎이는 자동 연필깎이였습니다. 그리고 단점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연필 말고 이렇게 세모나게 되는 연필 모양은 안 깎인다는 점이죠. 안타깝지만 이것만 이렇게 잘 깎였어요. 사이즈가 잘 깎이는 연필이 깎이었습니다. 자동 연필 깎이. 재밌죠?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.